그러면은 이렇게 조영 씨가 덕을 본 경우도 있지만 2020년도 총선은 달라요. 이때는 미래통합당 여러분들 공천을 받은 거죠. 이때는 수성구 갑입니다. 이때 표를 보게 되면 주호영 후보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더불어당의 진구경 후보가 다 불렀습니다.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거는 뭐 100% 조작이죠.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주호영 후보한테 15%, 주호영 후보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5%를 훔쳐가지고 김부겸이한테 옮겨준 겁니다. 주호영 후보가 빼앗긴 표는 5,039표, 김부겸이 더한 것은 5,039표, 얼추 두 사람이 뭡니까? 6,078표를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5%를 이용해가지고 다 도둑질 한 걸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원위치 시키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차이 값이 모두 다 오차범위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주호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0%가 김부겸으로 옮겨가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사전투표 정감 작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자행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잠정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게 과학이잖아요. 이게 뭐 이게 어떻게 허위사실 공표를 어떻게 맹해소냐. 한 번은 덕을 받고 한 번은 피해를 본 건데. 그래서 이런 걸 보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조영 씨가 1960년생이고 내가 1960년생이고 윤 대통령이 1960년생이고 지금 1960년이 권력의 축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갑내기로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당신들이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은, 네,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하기 때문에 선관위하고 맞부딪힐 수가 없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당신이 그래서 노력을 해줘가지고 지금 선거가 그래도 이나마 개인 인쇄의 날인을 막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에 온 것이 민경 후보나 도태우나 박준이나 오근우나 이런 공정을 하는데 바실리아 집이 주시오나 이런 제야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사심을 내려놓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선거가 여러분들 그래도 대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거를 가지고 공문을 찍 보내가지고 당신 1월 23일까지 이야기 안 하면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까지 지난 오선 의원이 할 일이냐 어마어마하게 실망스러운 일이고 내가 주호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주목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내 남자로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너가 내한테 그냥 차 한 잔 사줬나 이야. 응? 말이 안 되는 사람들. 다 뭔가 두더지처럼 어떻게 하면 선관위한테 이런들 잘 볼까 싶어가 다 이런들 대가리 쳐놨고 그냥 땅끝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 국민의 힘이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5월부터 원내대표를 누가 취임했습니까? 주호영 씨가 여러분 원내대표를 취임했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면 이야기할까? 다음 달이면 이야기할까? 다음 달이면 이야기할까? 그러는 차에 세월 다 흘려보냈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황교안 씨는 다 그냥 도망가버리고 내가 그냥 어제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만둘 생각을 했지만 이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 어떻게 되겠냐. 그냥 나이가 한두 살 되는 사람도 아니고 오선 의원 정도 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지냈고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얼마나 심각한지 상황도 알고 정치하는 사람 입에서 선관위에서 입 하나 끈끈 못하는 것도 본인들이 알 텐데 응? 그게 총대를 내고 여러분들 그냥 전심전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밤을 뛰는 사람한테 얼마나 내가 은창겠어 이걸 보고 너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내가 대통령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것도 정말 대통령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주호영 씨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동안 수없이 선거 분석 데이터를 여러분들 발표했지만 더불어당 여러분들 고발하겠다 이렇게 핵박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가장 다선 의원이 주호영 의원이 이런 걸 보낸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실망감을 내가 표출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